라면 먹을 사람. 예, 이거는 은평구 대조시장, 대조불광시장이라고도 부르죠. 그쪽에 보시면 장충동 한방 GNW 족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. G, 영문자로 G, 그리고 AND W 족발. 왜 이름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. 하여튼 그 집에 가시면, 이런 저 미니 족발을 파는데, 요게 7,000원입니다. 한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 색깔을 이렇게 냈는데요.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고 단골입니다. 단골이라고 하면 잘해주시나도 없고, 그냥, 가만 7,000원짜리인데, 생각보다 미니족이 뭐 먹을 게 있겠어? 하는데,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꽤 맛있습니다. 한방으로 맛을 내셨다고 하는데, 그 집에서 다른 족발은 거의 안 먹어보고, 대부분 미니족발만 먹는데, 혼자서 저녁에 뭐 술 한잔 하거나, 가끔 이제 족발 생각날 때 드셔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이런 이제 미니족발은 딴 건 없고, 이런 이제 소스만, 새우젓만 하나 들어있는데요. 새우젓이야, 뭐. 대한민국 어디 가나. 거기서 거기서 뭐,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, 들어있고요. 저는 뭐 새우젓은 별로 안 찍어 먹고요. 먹어도 찍어 먹어볼까요? 사운드는 한 6시간 좀 지났거든요. 살 때는 좀 따뜻한 건 아니고 약간 좀 미지근한 정도였는데, 지금 한 오래돼가지고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 30초 정도 돌렸더니 따뜻하고 먹을만 하네요.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일반 순대 사시면, 순대는 다 족발 사시면 살코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건 없는데 뼈 발라먹는 재미죠. 뼈 발라먹는 재미인데 살이 은근히 많이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가 살이죠. 네. 혼자서 그냥 한 끼로 드시기엔 아주 충분하고도 남을 양인데, 편의점 같은 데 가서도 이런 거 팔잖아요. 그것도 거의 미니 족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건 좀 뭐라고 할까, 좀 말라붙어 있잖아요. 네, 요거는 그냥 근데 거의 족발집에서 먹는 그 생생한 느낌. 네, 그런 거 맛이 납니다. 이 집 홍보하는 건 아니고, 저 전통시장, 뭐 재래시장 가시면은, 그 시장통에 보시면 저 미니족발이라고 많이 판매하거든요. 먹느냐고. 배가 고파서. 네. 뭐 집마다 좀 차이가 나긴 날 겁니다. 나긴 나는데, 뭐 웬만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. 또 어떤 집들은 이렇게 양념, 한방으로 양념 안 하고 그냥 삶기만 해가지고, 그냥 좀 요런 색깔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, 아무래도 요런 색깔이 나야 좀 뭐라고 할까, 시각적으로 좀 맛이 나죠. 하여튼 꽤 맛있습니다. 속는셈 치시고 한번 저기 전통시장 가셔서, 전통시장이나 뭐 길거리 보시면, 뭐 상가 같은 데 보시면 족발 뭐 순대를 파시는 분은 미니족 해서, 뭐 싼 데는 요거 한쪽 해서 4,000원, 비싼 데는 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요. 7,000원, 6,7,000원 그 정도가 보통인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저녁에 한번 족발 땡기실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땡기죠.